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별관 신축 공사를 맡은 계룡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를 314억 원 더 올려달라고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은 달랑 1억 원만 줄여서 한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한은과 계룡건설 공사비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최근 공사비 314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계룡건설은 원자재 대란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물가 변동사항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룡건설은 314억 원을 1차 257억 원, 2차 57억 원으로 나눠 조달청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은 내부 논의 끝에 계룡건설의 1차 요청금액 257억 원에서 1억 원이 깎인 256억 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에 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공사비 증액이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요? 네, 계룡건설은 2차로 57억 원을 추가 요청했고 3차로 추가 공사비 요청할 뜻을 조달청에 전달했습니다. 조달청 역시 요청하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한은에 추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공사가 지연돼 임대료도 많이 내는데 한은 이 공사비 다 줍니까? 네, 한국은행도 1차 증액 요청 금액 256억 원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조달청의 256억 원은 과하니 이보다 더 줄일 수 없는지를 타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계약법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은 입장에선 공사비 증액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사기간이 올해 10월로 미뤄지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은은 서울 채택로 삼성본관 건물의 18개 층을 임차에 사용 중입니다. 한 달 임대료만 13억 원에 달하는데 공사 지연으로 최소 442억 원의 임대료를 더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